내번에 잠시도 그때 강력했던 태풍을 들고 저를 시계한 이들의 저주마저 뚫어내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착륙을 한 것입니다. 누구세요? 감사합니다. 괜찮으세요? 마중규 씨, 어떻게 된 거예요? 내 반지, 시계, 팔. 아니 잠시 기절하셨어요. 감성주 다 풀라 그래가지고요. 잠시만요. 쇼크가 왔었습니다. 제가 응급조치를 해서 위급한 상황은 넘겼고요. 그랬구나.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. 준규 씨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내가 고비를 잘 넘긴 것 같아. 준규 씨도 고마워요. 자 무사히 깨어난 기념으로 우리 다 같이 기념사진 찍자. 됐고요. 제가 두 분 찍어드릴게요. 아니 아줌마 김포 가서 찍어요. 김포? 그럼 여기는 어디지? 네 제주도입니다. 아 더 좋다. 나 깨어난 기념으로 볼에 뽀뽀 한번만 해줄 수 있어? 죄송합니다. 뽀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한숨 키워요. 그냥 엄마한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. 저분 괜찮으신 건가요? 예, 걱정하지 마세요. 무사히 깨어났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나중에 씨 괜찮으세요? 아까는 죄송했습니다. 마비 됐었잖아요. 항법상 비행 중에 소란을 피우시면 총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도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뭔가 신체 변화나 이상주가 보이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